예,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 이누 씨가 이렇게 드럼 비트를 연습하는데 그만하시죠. 큰일 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타임즈가 생길까 봐 계속 네, 뭐, 걱정하는 비트 타임즈 이런 거 생겨. 네, 비트 타임즈, 아, 네. 뭐 드럼 타임즈, 뭐 윈드 타임즈, 타임즈 생기면 안 되죠. 네. 네, 이제 그만. 네. 이제 그만 좀. 저 어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하죠. 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아니 이누 씨가 재주가 많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게가 있어요. 막. 네. 아 이제 뭔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네. 네, 이제 채널을 더 확장하는 거 이제 물이기 때문에 네, 사장님도 이제 더 이상 뭔가 다른 거를 당분간 우리만 물이라고 생각하지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 지금까지 만들어온 거 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거 네. 뭐. 정말 대단히 확장 많이 하셨네요. 써도 안 다른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갖고, 거의 예. 뭔가 처음에 기탐에서 거의 다 갈비트 하나씩 꺼내갖고 이렇게 예. 확장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뭐 몇 개야 벌써 이 채널이. 기타도 많이 쓰면 레릭이 되는데 네. 이게 인간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 아 근데 진짜 어저께 제가 네. 그 렉탐을 12시간을 연속으로 찍으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제가 이 방송도 오래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설명하고 수습하는 그런 포지션에 그런, 있다 네, 보니까 네. 좀 그런 현장 대응의 그런 멘트들을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하는 지구력은 저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한 10시간이 넘어가니까 화나죠. 뇌를 안 쓰고 네, 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네. 굉장히 위험한 코마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그게 30대까지는 50분이 한계랍니다. 그 집중력을 더할 수 있는 게 12배를 쓰시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그랬구나. 아 어쩐지 나중에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화내죠 자꾸. 예, 네, 화가 나요 자꾸. 네. 그리고 기계도 말썽부리잖아요. 네. 그 오래 틀어놔서 그래요. 예, 네, 그렇죠. 네, 컴퓨터 사람도 오래 틀어놔서 4 시간에 한 번씩 껐다 켜야지 그거 그게 된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랑 저 은총 씨랑 네. 리뷰하다가 중간에 뭐가 안 되면은 막 단말마의 그 있잖아요. 그 깊은 데서 나오는 으이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와 이게 정말 너무 과도한 그 네. 업무량에 사람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은총 씨는 지금 아주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좀 두고 봐야죠 이제. 그 뇌가 점점 이제 네, 뭔가 조금씩 기능을 네. 좀 상실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타임저가 생기지 않는 걸로. 뭐 네. 뇌 호흡법, 무슨 기억법 이런 책들이 있는데 네. 뇌 랠릭을 시킬 수 있는 내가 바로 기어타임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뇌 랠릭법. 네. 기타만 랠릭 시키는 게 네, 아니고 뇌를 뭔가 피지컬과 네, 네. 멘탈까지 랠릭을 시키는 바로 그런 타임저가 또 생겨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저희가 이 뭐, 정도 선에서 정리하도록 네. 사장님과 아주 딜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리코더를 문대든지 드럼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을게요. 네. 가부좌 들고 있어야 되겠다 네. 이제. 자, 오늘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계속해서 깁슨 커스텀샵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식기 시리즈, 단전세 시리즈 네. 다 합쳐서 3,000만 원. 네, 깁슨 커스텀샵의 히스토릭 57 레스폴 골드탑 다크백 글로스입니다. 이게 일단 여러분들 뭐 골드탑 좋아하시는 분들 뭐 워낙 많고 57에 대한 로망 있으신 분 워낙 많고 네 원래 예전에는 거의 새까맸어요 백이 그 네. 다크백이라고 그죠?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요게 좀 다소 밝아서 다크백이 맞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기 보면은 맞아요. 확실히 백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밝아요 그냥 이 옵션이 두 개가 네. 나오는데 브라운. 네. VOS가 있고 VOS 네. 다크백이 있는데 요거는 다크백 모델입니다 맞는 요새는 네 요 정도 다크한 것도 있다라는 네. 거 네. 새까만 거 말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좀 짙은 브라운 색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가는 659만 원, 20% 할인가가 527만 2천 원. 좋죠. 네, 원산지는 Made in USA, 99.5cm 전장에 3.74kg의 무게, 두께는 48mm, 10프렛 뒷뜰에는 81mm이고요. 탑에는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라이트웨이트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핀시가 적용되어 있고요.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롱테논입니다. 롱테논 이쯤까지 박혀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 숫장부가 쑥 네. 들어가 있는 롱테논. 헤드머신은 싱글 밴드 클러슨 디럭스 헤드머신이 그렇죠. 그린키로 달려있는데 그린키가 아주 흰색에 가까운 그린키라 아주 네. 예쁩니다. 예쁘네.
그리고 앞쪽에 와서 너트가 나일론, 아주 순백의 나일론이 네.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 42.85mm, 지판은 솔리드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개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프렛이고요. 픽업은 커스텀 버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톤, 3위 픽업 셀렉터, ABR 원브릿지,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네, 스타파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자, 골드탑이 주는 그 깁슨 특유의 감성이 있죠. 예. 뭔가 그 시기에 깁슨의 어떤 그 레스폴의 중흥기를 상징하는 것 같은 예. 바로 그런 스펙이 57 골드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혹자는 뭐 팬더의 험버커 달면 골드탑 소리가 나지 않냐, 그렇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짐 루트 시그니처 같은 건가요? 어유, 좋네 이거. 좀 더 사운드 확실히 빈티지한 느낌이 좀 나죠. 약간 미들이 좀 더 강조돼 있고 빈 공간 살짝 느껴지고요. 야, 푸들푸들하죠 정말. 저 있어요, 저. 저 공갈빵 느낌. 예, 약간 공갈빵 느낌 있고요. 마샬한테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슬래시나 이런 기타리스트가 쓰기에는 약간 공격성이 좀 부족해요. 네. 네. 그렇죠. 저 약간 네, 빈 소리가 예, 강정 예, 같은. 슬래시는 싫어할 것 같고 저 누구야 저 조페리가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조페리가. 예,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첫 시간에 했던 VUS P90보다도 더 얌전한 느낌. 더 얌전한 네. 느낌이 나요. 네. 공격성이 좀 없어요. 팬더의 레드락인데요. 비어 있어서 참 좋네요. 네, 그 공동이 느껴지는 예. 그 사운드가 있어요, 확실히. 예. 푸들푸들한 거. 마샬 날개인인데, 야,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굿. 자, 진짜 그 사운드의 그 미들 때역과 그 약간의 그 공간감과 빈티지함과 스트레스적인 성향과 이런 것들이 이제 57 골드탑의 그런 사운드의 정체성을 좀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처럼 그냥 뭔가 막 빵빵한 락보다는 조금 빈티지한 느낌의 블루스 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 기타가 이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반가운 감성이네요. 야, 뭔가 좋네. 약간 그 아빠가 그 우편 그 있잖아요. 그 네. 갱지 같은 데다가 네. 옛날 통닭 담아갖고 아, 사온 그렇구나.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렇구나. 느낌의 감성. 네. 뭔가 그 빈티지한 향수가 확 오는 것 같은 그 감성이 있는데 이 소리가 또 앞쪽에 두 개의 좀 화려한 사운드를 듣고 오다 보니까 더 정감 가고 좋습니다. 더 마음에 드네요. 아, 오늘의 챔피언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뭐 늘 뭐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타는 정말 말 그대로 자기의 취향으로만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막상 진짜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갔는데 막상 사놓고 나면 크게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어요 기타가 맞아요 그, 그냥 좋아요 그냥 예, 보고 있으면 예, 좋아요. 치면 기분 좋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인테리어 효과로는 좀 비싸요 인테리어로는 좀 비싸죠 좀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한주평은 2470화입니다. 에피폰의 레스폴 트리뷰트 프리즘 플러스 어핏 그 엄청나게 화려했던 무지의 컬러 기억하시죠? 칠색 칠성. 네, 여기에 비비킹 갓 엠퍼러 제너럴 충무공 마제스티님. 네. 우와. 이게 요즘 저희가 울트라 초대박셀 이런 건 옛날 말이고 뭐 킹 제너럴 갓 엠퍼러 뭐 이런 게 근데 요것도 이미 유행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오랜만에 남겨주셨습니다. 에피폰을 샀는데 깁슨 픽업이 달려나온 것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질릴레야 질릴 수 없는 색상까지 탐나는 기타네요. 한줄평. 아, 색깔이 풉니다. 지금까지 이런 레스폴은 없었다. 이것은 레스폴인가 멘토스인가 에피폰 레스폴 트리뷰트 멘토스 레인보우 아웃핏 이렇게 주셨습니다. 멘토스 레인보우 네. 멘토스. 그렇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멘토스가 그 사탕이네? 네 맞아요. 콜라인으면 네, 폭발하는 사탕. 네. 비비킹 갓 엠퍼러 제너럴 충무공 맞았을 때 아 읽지도 예. 못하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깁슨 골드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깁슨 골드바 네. 네. 금으로 진짜 발라도 이거보다 싸겠다 정말 금박 저렇게 얇게 펴바르면 진짜 순금 써도 네. 내가 그렇게 이렇게 527만원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골드바이겠죠 네. 네 저는 뭔가 그런 빈티지한 감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네 골드탑이 나올 때까지 튀긴 옛날 통닭 옛날 통닭 하겠습니다 아빠가 사온 옛날 통닭. 네. 이 옛날 통닭이 뭐냐면은 금색이에요. 네, 금색 골드탑이죠. 다 잘 튀긴 동네 통닭은 골드탑이에요. 갑자기 통닭이 먹고 싶네요. 네, 저 이럴 때는 시각이 있는가 봐요. 후후, 네, 그렇습니다. 자, 치킨을 부르는 기타, 네, 레스폴 골드탑 닭백, 네. 닭백 글로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히스토리 그 닭이 아니라 그, 닭이군요 그구나 이 닭백수 닭백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옛날 닭이네요 네, 옛날 닭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SG로 넘어갑니다 SG 두 개를 연속으로 해볼 건데 하나는 SG 200만원 시대는 옛날 지났고 아유 진짜 끝났어요 500만원 시대와 그렇네요. 1000만원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6일 SG 스탠다드 499만 8천원 그 다음 시간에는 SG 커스텀 리시 VOS 814만 4천원 네. 200만원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네. 네, 우리나라의 뭐 약간 집값 상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SG의 두 가지 시리즈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의식기 시리즈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